법면의 순서를 제가 맡았는데요. 사실은 법면의 내용을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방지영 목사님이 다 말씀 중에 계시기 때문에 1973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춘천에 목회하신 효신교회 담임 목사님 방지영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종사병이었는데 교회를 세울 때 방지영 목사님이 제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고 사모님은 우리 군인들 밥을 지어주시라고 50년이 지났지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헌면의 순서 중에 제가 이게 감히 말씀을 이 어른 앞에 드린다는 것이 실례지만은 축사는 길게 하면 축사가 되어버리고 헌면은 너무 오래 하면 또 곤죄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권사님께 감히 말씀 드리는 것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쓰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장로님 두 분 권사님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불러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샌디에고 교회에 July 4th 독립기념일이 되면 저는 우리 교인들을 모두 다 바닷가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네에서 학교 이런 마을에서 독립기념 폭죽을 터뜨려 축하하는데 동네에 사는 건 폭죽이 작으니까 바닷가에 샌디에고 그 공항 근처에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때부터 나오십니다. 아주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모두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July 4th 독립기념일 그 폭축을 보자고 합니다. 그 낮에 이제 정문대는 그 과백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9시 반이 되면 폭축이 터져요. 뻥! 잊지 못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폭축을 터뜨리는 거죠. 같이 보자고 하는 거죠. 동네에서는 위험하니까 작은데 바닷가엔 뭐 화재 염려가 없으니까 크게 터뜨려요. 뭐 어떤 거는 세 개가 겹으로 네 개가 겹으로 얼마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초청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사는 일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아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 우리도 깜깜한 이 세상에 조명탄처럼 한번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면 조명탄 같은 인생 사십니다. 아멘. 오늘 임직자들은 취임하면서 내 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은 사람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성도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웃을 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말했어요. 전도 못하면 웃고라도 다니라고 제가 죠. 뭐 이렇게 총 맞은 사람처럼 항상 웃다니라. 오늘 새로운 교회 두 분 장로님, 권사님 세 분 굉장히 귀중한 그런 새 출발에 귀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조명탄 같은 인상을 그리스도인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